자, 놀이동산 한대 찾은 거. 그렇죠. 와일. 자, 와일은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도 있고 무슨 의미도 있다고 했어요? 뭐뭐인 반면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while 앞에 지금 콤마가 있네요. 그러니까 요 문장과 요 문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어느 문장에 강조점을 주는 걸까? 이 콤마 앞에 문장, 콤마 뒤에 문장 어떤 거? 뒤에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while은 while 절인 반면에 뭐뭐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문장에 강조를 주는 표현이고 또 다음 거뭐 없나? 모스트 어딨죠? 모스트 스탠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모스트가 놀이동산 단서인 건 맞는데 모스트 뜻이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가장 뭐뭐한이라는 최상급의 표현도 있고 또 무슨 표현도 있어요? 대부분이라는 표현. 여기 무슨 표현을 썼을까?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썼다 보니까 좀 단서는 적긴 한데 어쨌든 이 문장은 어쨌든 단서 문장이긴 하죠. 와일드에 속해 있는 문장이니까. 또 물론 이 문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단서를 찾지 않고도 문제를 풀수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연습을 좀 해놔야 돼요. 뭐 이거? 이거는 그냥 문장 시작이라서 대명사 쓰면 돼요. smaller 비교급도 단서가 된다고 했죠? smaller and smaller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짧은 문제인데 법도 있죠. 법도 이 정도 단서를 찾고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why some sand is formed in ocean from things like shells or rocks 돼 있어요. 자, 샌드는 뭡니까? 모래죠. 자, 몇몇 모래는 is formed래요. 자, form이 동사로 쓰였죠? 무슨 뜻이죠? 형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is formed니까 수동태니까 형성되는 거겠죠. 자, 몇몇 모래는 형성된대요. 어디에서? In oceans. 어디에서? 바다에서. 뭐로부터? things래요. 자, 영어에서 thing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특정되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것 정도 생각해주면 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왔대요. 뭐와 같은 어떤 것? Like shells and rocks. shell은 뭡니까? 껍질. rock은 돌이겠죠. 자, 돌이긴 하지만 있죠. 중요한 문장이 계속 열심히 했지만 별로 아닙니다. 그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하겠죠. Most sand is made up of tiny bits of rock. 돼 있네요. 자, 대부분의 모래는 뭐라고 합니까? Be made up of 단어 나왔잖아요. 이루어져, 구성되어져 있대요. 뭐로? Tiny bit 하면 tiny가 뭔 뜻이죠? 아주 작은 것들로 있대요. 뭐에? Of rock. 바위에. 어떤 바위? That come all the way from the mountains. 어디서 온 바위래요? 산에서부터 온 바위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모래 얘기했는데 산에서부터 왔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내용이 바뀌나 한번 내용 볼게요. That trip can take thousands of years. 돼 있네요. 자, 시간 표현에 take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그 시간이 걸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 여정은 걸린다고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thousands of 아까 나왔잖아요.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thousands of 아까 문법 시간 나왔잖아. 수천의죠. 그러니까 thousands of years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리는 거야? 수천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있는 벗은 내용을 바꾸는 벗일까요? 아니죠. 내용을 바꾼다기보다는 뭐예요? 대부분의 모래가 어디에서 왔는데? 산에서부터 왔는데 그 시간이 어떻다? 많이 걸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네. 그러니까 내용을 바꾸는 벗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단서는 아니었네요. 단서를 찾긴 했지만. 자, glaciers, wind and flowing water, hot, 뭐가 어쩌고저쩌고 되네요. 그러고 보니 우리 문장이죠. 보면은 주어동사부터 찾기로 했는데 이 문장의 주어동사 뭘까요? 주어동사? 그럼 동사 한번 찾아봐요. 동사 뭘까요? 그렇죠. help가 동사겠죠. 그럼 주어는 이 앞에 있는 거 다겠죠. 다시 말하면 and는 뭘 묶어주는 거야? 주어 세 개를 묶어주네요. glaciers, wind and flowing water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주어입니다. 자, glacier는 뭐냐면 그 얼음으로 된 거고 뭐라고 하지? 빙하입니다. 빙하. 그리고 wind는 바람이겠죠? 그 flowing water는 이게 흘러가는 물입니다. 흘러가는 물이 뭐 한대요? 돕는데요. 뭘 돕는데요? 움직이게 하는 걸 돈다고 합니다. 뭐를? rock is along. 그에 따라서 조각들을 움직이는 걸 돕는데요. 뭐한 채로? with the tiny traveler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as they go. 돼 있네요. 자,
highly travelers라는데, 자, 여기 travelers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지문은, 자, 도연아, 절대 직관적인 표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합니다. 우리 traveler라는 뜻은 알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여행자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여행자를 나타내는 표현일까? 아니죠. 뭘 나타내는 걸까요? 그쵸. 돌멩이들 말하는 거. 알겠죠? 돌멩이들이, 이 작은 돌멩이들이 어떻게 된대요? 뭐 점점 더 작아진다고 합니다. As they grow. 모함에 따라. 그들이 막 움직임에 따라 점점 더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상황이 이해가 되죠? 처음에 무슨 얘기 했어요? 대부분의 돌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 아, 대부분의 돌이 뭐래요? 작은 돌로 가서. 어디서 온 작은 돌? 산에서 온 작은 돌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작은 돌이 그냥 쉽게 빵 나타난 거예요? 아니죠. 몇천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그리고 그 몇천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작은 돌이 된다고 해요? 뭐 이런 것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함으로써 점점 더 작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죠. 자, if they are lucky. 자, 그것들이 운이 좋다면 당연히 내일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그 조그만 돌들 말이죠. 운이 좋다면 a river may give them a lift on the way across the day. 자, 강이 뭐 할지도 모른대요. 이게 흘러가게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디로? On the coast. 해변으로 한다고 한대요. 그래서 이 돌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해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they can spend the rest of their years 있네요. 자, 그들은 뭐 한대요? 거기서 사용해요? 그렇죠. spend 뒤에 시간이면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보낸대요. 어디에서? 해변가에서 뭐로써? as sand 모래로서. 그러니까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뭐예요? 해변가에 모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모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답이 뭐였죠? 그렇죠. 한 번에 있죠. How most sand, 어떻게 대부분의 모래들이 형성되어지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주제만 딱 찾는 게보다는 글의 흐름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정답률이 높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21번. 21번도 주장 문제네요. 근데, 이것도 주제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으니까 단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단서 뭐 있죠? 와일인데요. 와일이 또 많이 있네. 또? 모스트? 모스트가 뭐지? 여기서 모스트는 무슨 뜻일까? 그렇죠. 대부분이라고 하니까 최상급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 단서로서의 어떤 역할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 장은 어디 있어요? Most likely. 이거는 가능할 수 있겠네. 이거는 그 형용사를 끌어주는 부사의 모트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게 가능해. 또 뭐도 있다고? 그쵸. 베스트도 최상급이겠죠. 또? 여기 마지막에 뻥. 자, 단서가 뒷부분에 좀 많이 배치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물론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학생들이 가끔 오해하는 게, 이 놀이도깨 단서를 찾을 때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그냥 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주제문이겠지. 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중요하겠지. 라고 그냥 결정지어서 내용을 봐버려요. 근데 절대 그렇게 쉬운 문제만의 모의고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내용이, 앞에 내용이 중요할까요? 뒤에 내용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뒤에 내용이 좀 중요한 거죠. 앞에는 좀 도입부에 가까울 수 있고, 뒤에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중점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쭉 다 보겠습니다. 시간 많으니까. 자, it can be tough to settle down to study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tough 하면 무슨 뜻입니까? 어찌 뭐 힘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들 수 있대요. 뭐 하는 것이 to settle down? 뭐라고? 다음주 뭐라고 하네? 내가 만든 거 뭐라고 하네? 자, 원래 settle 하면 뭔 뜻이에요? settle 하면. 뭔가 정착하다, 뭐 집중하다, 뭐 이 정도 표현이겠대요.
자, 집중하기 힘들 수도 있대요. 뭐 할 때 to study, 공부하는 거지. 뭐 할 때? When there are so many distractions 돼 있네요. 뭐가 있을 때? 아주 많은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때 되죠. 우리 문법 배운 거 나왔죠? many 뒤에 뭐 온다? 복수, 명사 온다. 이렇게 또 나오죠. 자, most young people like to combine a bit of homework with quiet time. 서 이렇게. 자, combine. 우리 combin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결합과 우리 그 광고 있잖아. 호텔 맞냐? 그게 뭐예요? 호텔 막 여러 가지 호텔 다 결합해가지고 만든 그 앱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외우기도 편하겠죠. Combine A with B 하면은 A를 B와 결합하는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가 A고 뭐가 B죠? A bit of homework가 A고 그다음 B는 이거 하나입니까? 그렇죠. 왜? 여기에 있는 and가 지금 뭐예요? interest messaging, chatting, 뭐 updating, 그리고 checking 이렇게 다 묶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것들이 다 B입니다. 그러면은 자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학생 같은 사람들 있죠. 학생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뭐 하기를? 같이 하기를 좋아한다. 결합하기를 좋아한대. 뭐와? 홈워크니까 숙제와 뭘 해야죠? 하여튼 얼락 인스턴트 메시지. 인스턴트는 뭐입니까?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말하죠.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인스턴트 식품 빌량 식품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즉석 식품. 3분 요리 같은 거 있잖아요. 즉석 식품일 거예요. 그러면 인스턴트 메시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문자 보는 거 있잖아요. 혹은 요즘에 뭐 있냐? 카톡 같은 거. 혹은 그 페이스북을 보는 거 뭐라고 하지? 팸에 같은 거.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채팅 온 더 폰. 그러니까 여기서 채팅은 이 채팅이 아니라 채스 문제면 이렇게 잡담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뭐 한대요? 얘기한다거나 혹은 업데이트 프로필 온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되면 우리 SNS라고 말하죠. 그 SNS가 여기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뭐 한대요? 프로필을 업데이트한다거나 혹은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과 뭐야? 이 홈워크를 합친대요. 다시 말하면 숙제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른 것과 어떻게? 같이 하고 있다는 거. 되게 틀린 학생 많을 것 같아요. 없나요? 우리들은 왜 그런가? 우리가 그런가? 난 그런가? 자, why? 자, 근데, 자, 그다음부터 이제 내용을 좀 주의 깊게 가봐야죠. Why it may be true that you can multitask 어쩌고저쩌고 돼 있네요. 자, 아이, 단서가 하나 더 있었어. 아니, 미쳤던 것 같아. 단서가 빠진 단서가 하나 있어. 뭐가 있어? 왜 단절까? 아니에요. 의미로 단절가 아니죠. 왜 단절까? try 대한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try 대한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어 없이 동사가 바로 그 무슨 문장이다? 명령문이다. 명령문이니까 단절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굉장히 강한 단서가 왔어요. 왜? 이 while절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내용을 강조점을 지워주는데 강조점이 뭐예요? 명령문까지 썼죠. 그렇죠? 내용을 한번 문역에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While it may be true that 되네요. 자, 뭐임에도 뭐 하긴 하지만 may be true 사실이긴 하지만 뭐 하는 게 사실이에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자, 새로운 학생. 미안해, 새로운 학생 말하면 안 되는데. 여기, 취향 학생. 여기 있는 이 무슨 얘기실까요? 뭘 나타내는 얘기실까? 네, 물어봐야 돼. 참, 근데 집중을 안 하네. 그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무슨 역할을 하는 뜻이냐? 상관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네, 가주어와 자, 왜? 학생들이 가주어 이술 부분을 잡을 때는 맨날 뒤에 뭐라고 해요? 투부정사만 신경 써요.
투부정사도 진주어가 될수 있지만 뭐도 진주어가 될수 있어요? 대절도 진주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어디예요? 이 대절이 진짜 주어. 그러니까 뭐가 사실일 수도 있대요. 너가 뭐할수 있는 게 멀티태스크인 게 멀티태스크가 뭡니까? 게임하시는 분들 맨날 멀티태스크 이런 거안 씁니까?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막 컨트롤하면서 미니맵도 보는 거 멀티태스크인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미안해요. 자,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동시에 여러 갈수 있는 게 사실이고, 앤 또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집중할 수 있는 게, 그것을 어떻게 at once 하면 뭘 뜻이야? at once. 동시에 그런 것들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뭘지도 모르지만,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뭐 하래요? Try to be honest with yourself. 뭐 하래요? 노력하래요. 뭐 하도록 be honest 뭡니까? 정직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도록 노력. 뭘 정직한지에 대한 내용이 아마 뒤에 나오겠죠. It is most likely that. 여기 있는 게 당연히 무슨 의식이겠어요? 가족 의식이겠죠. 또 진주어가 있네요. 자, likely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원래 be likely to, be likely that.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likely는 뭐, 이게 직역, 이게 원래 의미는 뭐뭐 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뭐 할 만한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무슨 형식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전적 의미가 되면 그냥 뭐뭐 가능성이 높은 이 정도로 생각해요.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정도로 그러니까 자, 가장 가능성이 높대요. 뭐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 가능성이 가장 높대요. That you will be able to work best. 이게 해석이 안 돼요? be able to 무슨 뜻이에요? 할 수 있다, 뭐가? work는? 작업을 할 수가 있대. 어떻게? best니까. 가장 잘. 그러니까 너가 가장 잘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 뭐 한다면? 집중한다면? 어떤, 뭐에? on your studies. 뭐에? 공부에 집중한다면. 여기 but이 나오네요. but이 나오니까 내용이 바뀌나 한번 뒤에까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뭐 한대요? allow 한대요. 허락한다면, 뭐에게? 너 스스로에게 뭐를? regular break. regular가 무슨 뜻입니까? 정기적인, 규칙적인, 거죠. 규칙적인 어떤 쉬는 시간을 허락한다면, 어떻게? every 30 minutes, 5분 수업, 그죠. 매 30분마다 이렇게 한다면, 뭐 하기 위해서? to catch up on those other pastimes. pastime 무슨 뜻입니까? 뭐 쉬는 거 말죠. 뭐 여가 쉬는 거 말죠. 그 쉬는 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30분 정도, 30분 정도의 어떤 쉬는 시간만 규칙적으로 뭐 준다면 뭐 한대요? 뭐 한대요? 가장 잘 뭐 할 수 있대요? 일을 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그쵸? 공부할 때 뭐만 하라? 집중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제문을 찾는다면 주제문은 어떤 문장이 되겠어요? 당연히 어떤 문장이 되겠어요? 컨센트레이트 문장이 있는 제일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 내용을 바꾼다는 버시기보다는 집중은 하되 쉬는 시간을 어떻게만 가져라. 규칙적으로 이렇게 가져라는 거죠. 왜? 공부하면서 핸드폰하고 이런 걸 하지 말고 공부할 때 공부만 하고 핸드폰 언제? 쉬는 시간에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듯이. 그렇죠? 아, 그리고, 좀 남았는데 미리 좀 말해줄게요. 말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 풀어오는 걸 숙제로 내고 있잖아요. 그쵸? 숙제로 내고 있잖아요. 이번 모의고사 회차까지만 끝나고 나면은, 다음 모의고사부터는 학원에서 이 문제를 시험처럼 볼 겁니다. 이해가 돼요? 모의고사를 시험처럼 볼 거예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한 시간 동안 정해놓고 시험처럼 본 다음에 그걸로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냐면 그때는 모의고사 단어를 외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모의고사 단어를 외우면 단어를 안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단어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진짜 시험인 것처럼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풀어서 지금 수업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숙제를 할 때, 문제를 풀 때는 솔직히 사전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 푸는 시간이 어때요? 한 문제당 막 10분씩, 20분씩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이 평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해서 내 실력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요. 이게 되게 싫어요. 네. 사람은 진실을 아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빠르게 채워나가는지를 해야지. 내가 전에 얘기했죠. 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성적이 보통 뭐가 된다? 자기 수능 성적. 진짜요. 모든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나 때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나도 그때는 안 믿었어요. 그런 게 없어. 근데 나도 나는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많이 오르긴 했는데, 왜냐면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 진짜 안 해가지고 2학년 때 미친 듯이 했거든요. 진짜 미친 듯이 해서 성적이 올린 거긴 한데, 어쨌든.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여러분은 그렇게 공부할 수 없을 거예요. 왜? 나 때는 학종이 없어서 다른 활동이 없었어요. 다 무시하고 난 수업 시간에 수업도 안 들었어요. 다 내공부만 했어요. 수능만 오로지. 그래서 점수를 올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 빨리빨리 대비를 해야 돼요. 진짜. 아니면은 나처럼 모험을 하든지, 선생님 저는 학종을 안 가겠습니다. 저는 수능으로 가겠습니다. 다 무시하고 저는 수능 공부만 할게요. 뭐 그러면은 뭐. 근데 그런 모험을 할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 자,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 문제도 요지 문제네요. 집중이 잘안 되죠? 물리 그렇게 단서 이런 것도 수업을 들은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집중이 좀안될수 있거든요. 그걸 조금만 집중할 수 있죠. 자, 지금도 단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서 뭐 있죠? 어커링트 뭐뭐에 따르면, 그쵸? 그리고 나는 사실 이렇게 단서를 찾는데, 어커링트라고 해도 뭐 특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이 사람에 따르면, 이 교수에 따르면이니까, 또 전문가에 따르면 얘기니까. 다 단서가 될수 있겠죠. 또? 퍼스트 왜? 서수니까, 그쵸? 어떤, 서수가 나오면 이게 뭐예요? 그쵸? 예시겠죠. 예시겠죠. 또? 서치해지는 뭐뭐와 같은 예에서 이것도, 이거는 세부 예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세부 예시다 보니까 문장 전체 예시가 아니라, 아니, 문장 전체래. 글 전체의 예시가 아니라 한 문장에 대한 예시가 나타나면서 서치해주는 사실 이게 그 단서로 보기도 힘듭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또 서포트 왜? 아유 뭐 그걸 그냥 안 되고 한다고 얘기를 뭐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또. 나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정도 더? 3mm 뭐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실 이게 한번안 보이면 잘안 보이거든요. 타이틀 왜요? 아, 문제인데, 타이틀. 문화의 경향이 있다? 왜 단서인 것 같아요? 아니, 요렇게, 요거, 타이틀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딱 보여야 되지 않겠니? 해피얼 비교급이잖아요. 그렇죠. 비교를 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더 나은 걸 얘기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비교급이 될수 있겠죠. 이 정도 찾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예시를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가 딱 나왔어요. 뭐예요? 어디서부터 예시예요? 여기서부터 뭐예요? 예시겠죠. 그러니까 주제는 어딘가에, 어디에겠어요? 위에 어딘가에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교수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사실,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cording to professor, 뭐라고 읽어야 돼? 자크라. 이게 불어 이름인 것 같은데? 어떤 이 교수에 따르면, there is one sure way for lonely patient to make a friend. 자, there 하면 뭔 뜻이죠? There are. 뭐뭐가 있다. 뭐가 있대요? 한 가지 sure way.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뭐한 방법? lonely patient는요. lonely는 뭔 뜻이에요? 외로운 환자들이 뭐 하는? To make a friend. 친구를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라, 뭐 하는 거래요? To join a group. 모임에 가입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 That has a shared purpose. 그렇죠. 어떤, 아니에요. 목적을 공유하는 하나 아니에요. shared purpose니까.
그렇죠. 공유되는 목적을 가진 어떤 그룹에 가입하는 것이 뭐예요? 친분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 좀만 더 보도록 할게요. This may be difficult for people who are lonely이며. 자, 이것은 어려울지도 모르는데요. 누구에게? 그냥 외로운 사람들이 어렵지. 그러나, research shows that 됐네요. 자, 교수가 뭐라고 했는데, 연구 결과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연구 결과가 뭐래요? That it can help it. 그것이 뭐할수 있대요?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뭘 돕는다는 거예요? 내용 좀 보고 가야겠다. 뭐가 뭘 돕는데요? 그쵸. 그 모임에 가입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된대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죠. 또 사실은 논리독해 단서를 봤을 때, 단서로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되게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Studies reveal. 자, reveal 하면 뭐 뜻일까? reveal. 드러내는. 그러니까 연구가 드러내는 거죠. 자, 연구나 실험 같은 걸 한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뭐가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해지. 그러니까 연구가 드러내는 건 연구 결과를 표현해 표현이죠.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뭔지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That people who are engaged in service of others 네임이에요. 자, 우리가 서비스라는 표현이 나, 아니, 서비스라는 표현이 나는데 여기서 서비스는 무슨 표현일까? 뒤에 나오네. Search 해주니까 뭐겠어요? Volunteer는 뭡니까? 봉사입니다. Service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봉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어떤 사람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해석입니다. 여기 who가 있죠. 이 who는 무슨 who죠? 관계, 목적격? 주어가 뭐, 주격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니까, 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뭡니까? people이라고. 관계가 뭘 끊어주는 거야? 사람, 어떤 사람들이래요? who are engaging in service to others도 있네요. 자, be engaging 하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뭐뭐에 참여된, 뭐뭐에 포함된 이런 뜻이에요. 관여된 이런 뜻이에요. 뭐뭐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뭘 하는 사람들? service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한 뭐, 아까 서비스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봉사라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야? 봉사활동과 같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돼 있죠. 이뭐 하는 경향이 있대요? 이뭐 하는 경향이 있대요? Tend to be happier. 그렇죠. 행복, 더. 자, 이게 문장이 좀 미안해요. 내가 문장 구조를 먼저 분석하고 했었는데 미안합니다. 자, 이거 잠깐 화면 잠깐만 보세요. 책 보지 말고. 자, 여기서부터 스터디스부터 해피얼까지 문장 구조 잠깐 볼게요. 주어 동사 뭡니까? 당연히 스터디스가 주어겠죠. 동사는 리빌이 동사예요. 문장은 단순한데, 자, 그 뒤에 대시 나왔죠. 이 대신 무슨 대시일까요? 접속사 대시죠. 그럼 접속사 대시니까 그 뒤에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나와야겠죠. 주어는 뭡니까? 피플이겠죠. 동사는 또 뭘까요? 핸드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후부터 엔지니어까지 뭘 꾸며주는 거예요? 이 피플을 꾸며주는 겁니다. 요렇게 문장 분석하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연구는 드러난대요. 보여준대요. 뭐를?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뭐 한대요? Tend to be happier. 영향이 있네요. 행복해, 더 행복해지는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면 뭐 해야 된대요? 봉사활동 같은 걸 하는 건데, 이 봉사활동이 나타내는 의미가 뭘까요? 봉사활동이 나타내는 의미. 아니야. 위에서 하나 찾아볼게요. 아니에요. 위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볼게요. 그쵸. 모임인데 어떤 모임? 어떤? 공통된 목적을 가진 모임인데, 그 예시로 어떤 예시가 된 거예요? 봉사활동 같은 게 있고, 봉사활동을 하면 그 외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더 행복해진다. 이해 됩니까? 내용이? 자, 조금만 더 보여줄게요. 예시 앞에까지만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volunteers report a sense of satisfaction and relief. 어쩌고, 문장이네. 여기까지네요. 자, volunteer 하면 문제예요. 자, 자원봉사들은 report 우리 뭐예요?
보고 합니다. 뭘 보고 해요? Sense of satisfaction. 만족감을 보고 한다. 그러니까 뭐한 거야? 공산당사들이. 행복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에 대한 만족감이야? And enriching a social network. enrich 하면 뭔 뜻이었어요? 풍부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뭘 풍부하게 한대요? 그들의 소셜 네트워크, 사회적인 어떤 연결망. 사회적 연결망, 소셜 네트워크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우관계,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더 풍부하게 하는 것에 대한 뭘 느낀대요?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voluntary have to, voluntary는 또 뭐 한대요? 도와준대요. 뭐 하는 걸? reduce 하면 무슨 뜻이니까, reduce. 줄이는 거죠. 뭘 줄인대요? 그쵸, 외로움을 줄인. 어떤 방식이 두 가지, 그리고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예시가 아마 이렇게 first also 이렇게 나와요. 예시까지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 몇 번입니까? 괜찮습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충분히 할만합니다. 다음 문제 24. 이 시험 또 제목 문제예요. 제목 문제는 또 주제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또 뭐 찾아야 돼요? 단서 찾아야 돼요. 단서 있습니까? 단서 한번 쭉 찾아보세요. 이런 아들 볼 사람 누구지? 이런 아들 누구지?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은 어떻게 되냐?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죠. 질문하고 답하는 거? 왜? 아, 그게 단서라고요? 리드 투? 자, 이거는 사실 단서가 아닙니다. 자, 왜 단서가 아니냐면, 자, 리드 투는 언제가 단서냐면, 뭐뭐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돼요. 단서가 되죠. 자, 근데 뭐뭐 할 필요가 있다면 그 앞에 뭐가 필요해요? 동사니까 앞에 뭐가 필요해요? 주어가 필요해요. 주어는 품사가 뭐야 돼요? 근데 대연이 명사입니까? 아니죠. 무슨 말이냐? 여기에는 need to가 아니라 there need라는 명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있어요. 그래서 need to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 나는 여기서 단서를 찾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는 단서가 없어요. 뭐 정도만 빼면 이나도 뭐죠? 이나도 월스도 그렇게 강한 단서가 아니죠. 왜? 앞에 했던 말을 그냥 한 번 더 반복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뭔가 물론 반복을 한다는 거는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아주 강력한 단서라고 볼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이나도 월스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글의 흐름으로 문제를 좀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글의 흐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미안해, 공준아. 아까 뭐 얘기했었는데 뭐 얘기했었죠? Question 어디 있어? Question 여기. 이거 왜 단서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정말로 저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친구와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이렇게 완전히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question이라는 명사가 그냥 쓰인 겁니다. 아, 이해돼요? 그게 느낌이 다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는 질문이라는 명사가 쓰이는 거고 단서가 되려면 진짜 이 저자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단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하고 24번 그냥 체크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벨 테스트 볼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시험 그냥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끝내도록 할게요. 창민이 지금 처음으로 웃은 것 같아요. 자, simply providing students with comfort practice 어쩌고저쩌고 있네요. 자, 이제 이 문장은 문장의 주어동사 한번 찾아볼게요. 주어동사 어떻게 됩니까? 동사부터 잡아. 동사 뭐냐? 그렇죠, is죠. 그럼 주어는 뭡니까? 그렇죠, 딱 봐도 텍스트는 아니죠. 왜? s가 붙었는데 is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잖아요. 주어는 뭐야? 뭐야? 왜 이래? 저장을. 지금 컨트롤 Z를 누른다는 건 컨트롤 S를 눌러서
지금 내가 필기한 게이 파일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자, 주어는 providing이 주어죠. 그래서 뭐, 자, 그럼 주어로 써있으니까 현재 분사예요? 동명사예요? 동명사예요. 동명사 해서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것, 그죠? 뭐예요? 그, provide, 향상시킬, 아, 제, 이게 뭐야? 제, 우리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어야겠다. provide A, B, D니까. 자, 제공하는 것은 뭐를, 누구에게 뭐를, 학생들에게 complex 뭐지? 복잡한 어떤 그 텍스트, 이, 어떤 뭐 글들을 제공하는 것은 is not enough. 자, 뭐 한대요? 충분하지 않대요. 뭐 하는 거대? learning이 뭐예요? 배움이 뭐야? 퇴학은. 일어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야? 배움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충분히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여기까지네요. 주어동사 어떻게 됩니까? 자, 동사는 뭡니까? is. 자, 그럼 주어는 뭡니까? 이게 주어.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end가 있죠. 이제 end나 or도 묶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뭐랑 뭐랑 뭘 묶어주고 있어요? 어? 어, read랑?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여기서 read는 뭐예요? 앞에 뭐가 있어요? to read. to 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to 부정사 몇 개? 세 개를 묶어주는 거예요. 어, 선생님! 선생님, 저번에 설명에는 분명히 and나 or을 묶어줄 때는 문법이 똑같아야 돼서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는 think 앞에 to 부정사 to 있어 없어요? write 앞에 있어 없어요? 없죠? to 부정사를 묶어줄 때 특이하게 이 to를 생략해 줄 수 있어요. 한 번만 써주고 그 다음부터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뜻 보면 동사처럼 보이지만 동사예요? 아니겠죠. to 부정사 동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자, assigning 하면 assign 하면 뭔 뜻입니까? 아, 신호? 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주는 거, 뭐, 할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다, 할당하다. 자, 학생들에게 주는 것을 뭐 하도록? to independently read. independently 하면은, 어,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혼자서 읽도록, 어, 학생들에게 주는 것. 또 뭐 하도록? 생각하도록. 그리고 뭐 하도록? 뭐, 쓰도록. 뭐에 대해서? about the complex task. 이게 복잡한 어떤 글에 대해서 쓰도록 하는 것은 또 뭐 하대요? 역시 또 충분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열심히 해석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하니까 내용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 다음번에는 not enough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 아마 그 뒷내용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동사 어떻게 됩니까? 문장 여기까지네요. 이건 뭐 주어동사 쉽죠? 뭡니까? 어, questions가 주어, are가 동사 이렇게 되겠네요. 자, quality 하면은 명사로 쓰면 품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questions를 꾸며주니까 뭘로 쓰인 거예요? 명사로 꾸며주니까 부사라고? 형용사로 쓰인 거죠. 형용사로 쓰면은 어떤 양질이 좋은 이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뭐를 questions니까 question이 영어로 뭐예요? 다 뭐예요? 질문이 양질의 질문이 뭐래요? are one way라고 합니다. way가 문제입니까? 어, 방법이죠. 어떤 방법이래요? That teachers can check students' understanding. 자, 선생님이 뭐의 방법? 어, 확인할 방법이래요. 뭐를? 학생들의 이해를 확인할 방법이래요. 뭐를? 어그 텍스트, 그 글의 어떤 그 내용의 이해를 확인할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텍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에게 복잡한 텍스트를 그냥 제공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아니요. 그걸 그냥 읽고 쓰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야. 아니죠. 뭐가 좋은 방법이래요? 질문이 좋은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 요 문이 주제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 더 읽을 필요가 있나? 여기까지 해도 문제가 풀리려나? 자, in other words에서 똑같은 말 반복하면 당연히 좀 좋은 중요한 내용일 수 있으니까 마지막 문장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석해 볼게요. 마지막 문장. This text based question provides students 어쩌고저쩌고 돼 있네요. 자, 주어동사 뭡니까? 자, questions가 주어, 동사는 provide가 되네요. 자, 이 텍스트 기반의 질문들은 뭐 한대요? 제공한대요. 누구에게 뭐를? 학생들에게 뭐를? purpose
보여주십니까? 목적을 적어도 뭐에 대한 목적? For rereading 개념. Reread 하면 뭐겠어요? 다시 읽는 거, 다시 읽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Which is critical. 크리티컬 문제죠. 우리 게임하면 나오는 크리티컬 힛이 뭐예요? 크리티컬 힛 나오면 뭐가 돼요? 데미지가 어떻게 돼요? 막 세지잖아요. 결정적인 연지. 결정적인 중요한 연지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이라고 합니다. 뭐에? 뭐에 결정적이래요? 그렇죠. 이해하는 거죠. 뭐를? 복잡한 어떤 글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잡한 글을 이해하는 데 뭐가 필요하다? 답이 명확하죠. 뭡니까? 컴프레이션이 뭔 뜻이었어요? 이해죠. 그러니까 더 나을 이해를 위한 뭐야? 질문입니다. 이거 마지막 문장도 주제문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 똑같은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자, 24번. 24번은 순서 어떻게 고르라고 했죠? 그냥 5번부터 봐도 됩니다. 4, 5, 3 이렇게 보는 게 좋은데 똑같습니다. 5, 4, 3으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글, 그래도 요 정도는 내용을 보는 것 같아요. 자, 뭘 비유하고 있는지. 자, 뉴스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를 보고 있죠. 이게 뉴스 사이트, 이게 소셜네트워크 같아요. 다섯 가지 나라가 있네요. 쭉 보도록 할게요. 자, as for people, 아, 밑에부터. Brazil showed the highest percentage of people 돼 있네요. 어디에? 뭐, what should you be here? 그, 소셜네트워크로 다섯 개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래요. 소셜네트워크가 뭐라고 했어? 요거죠? 요거 중에서 어디가 제일 높아? 브라질이 제일 높네. 맞아, 틀려요? 맞네. 근데 우리는 맞는 거 틀리는 게 아니라, 맞는 거 찾는 거 답이 아니겠네요. As for people who want to watch new videos, 어디에? 소셜 미디어스네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스 보는 거 사람들 중에서 재팬은 보여준대요. 뭐로? 로이스니까 가장 낮은 걸 보여준대요. 소셜 네트워크니까 이거였죠. 재팬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15가 가장 낮아요? 아, 맞네요. 그러니까 역시 또 정답이 아니겠네요. 자,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mostly watch new videos on your site, France is higher than that in Germany 돼 있죠. 자. 우리 이거 배웠던 거 하나 나왔어요. 이거 지금 이거 문제 푸는 거보다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답이 있죠. 이 대수 몰라. 짐 싸지 마. 짐 싸지 마. 어디 감히 짐 싸. 야, 감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 거야. 감이라는 표현 여러분 다 깨보는 거죠. 여기 잘못된 표현이 사과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대수 뭘 나타내는 걸까? 어? 자, 뭘 비교해 주고 있어요? 프랑스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트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와 그 어디에 있는 사람들? 프랑스에서 이 뉴 비디오를 사이트에서 보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와 저메니가 갑자기 일본에 독일에서 그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되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는 학교 교과서, 아니 학교 내신 시험 보잖아요? 그럼 뭘로 나온다? 문법 시험인가. 그래서 이걸 교육에 뭘로 바꿔? 도즈로 바꾸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왜? 퍼센테이지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인데 도즈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절대 학교 시험은 이런 문제로 쉽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럼 내용 한번 볼게요. 프랑스에서 뭐 보는 사람들? 뉴 사이트에서 비디오 보는 사람들이죠. 자, 프랑스에서 뉴 사이트 비디오는 사람 어디야? 요거겠네요. 이것과 뭘 비교했어? 독일에서 보는 사람들이죠. 독일이죠. 근데 뭐가 더, 뭐한데? 프랑스가 뭐한데? 더 높대, 높아요? 아니죠. 가짜 근데 다 정답이 나왔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숙제 내야지. 왜 책을 덮어요? 숙제 체크해야죠. 아, 숙제, 뭐 나갈지. 문법 숙제 저번에 냈고, 모의고사는 25번부터 32번까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논리도 다녀 찾아오고, 빈칸 문제는 주제문까지 밑줄 쳐오고, 그 다음에 28번은 문법 문제죠? 문법 문제 뭐까지 써야 돼요? 왜 정답인지까지 써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오시고, 그럼 한 가지 더 있어요. 해석 숙제. 해석 숙제는 29번 해오세요. 29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